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여기 문탐 오기전에 다녔던 독서논술 학원이 마중물 독서논술이에요. 어. 제 친구가 아직 거기 원장입니다. 그래서 저는 그 마중물 들었을 때 되게 익숙했습니다. 우리 마중물 이름을 진짜 어떻게 짓게 됐지? 이름은 나중에 나오지 않았어요. 처음에는 아마 이게 이름 없이 몇 달은 진행됐었고 이름이 있어야 된다. 그래서 만들어진 이름이었어요. 처음에는 이름은 없었어요. 마중물의 첫 느낌이 어땠나요? 첫 달보다는 그 다음 달, 그 다음 달 매달 정확하게 이렇게 50만 원씩 통장에 이렇게 딱딱딱 찍히는 거가 있었을 때 생각하지 않은 보너스가 용돈? 어른이 돼서 누구한테 용돈을 매달 준다. 그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. 처음 말은 좀 한 서너 달씩 하니까 되게 안정감이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. 매달 매달 정확하게 들어온다는 느낌은 그 학원 생활할 때 사실 또박또박 들어온 게 아니라 인원수에 맞춰서 금액이 달랐었단 말이에요. 매달마다 편차들이 있었어요. 근데 매달마다 일정한 횟수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. 그래서 안정감? 저한테 되게 오랜만에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. 나는 빚을 갚기 위해서 딱 신청을 했던 거잖아요. 어떻게 뭘로 이걸 메꾸지? 아니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안전하게 커버할 수 있는 돈이 딱 들어온다는 게 삶의 질을 다르게 만드는 것 같았어, 진짜로. 근데 생각보다는 뒤로 갈수록 나 이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계속 받아서 써도 돼?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계속 생기기 싫어. 저도 그 마음도 같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. 되게 좋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받아도 될까? 이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첫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통장 확인도 잘 안 하고 그 핸드폰으로 이제 연락이 오잖아요. 그런 걸 잘 안 봐요.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생각은 아 이거 그냥 실물로 주면 좋겠다. 돈? 그렇지. 진짜 주는 거. 말일이 오면 말일쯤에 꼭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언제부턴가 통장이 계속 펑크가 나더라고. 그게 왜 펑크가 났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집 그 아픈 강아지가 이제 올해 심하게 아프고 난 뒤였어요. 그 약값이 만만치 않은 거야. 그러니까 그 약값만큼 펑크가 났던 거예요. 얘가 지금은 그 약을 먹어서 그래도 당장 좋을 것 같은 애가 지금 잘 살고 있어요. 가족에게, 특히 남편에게 마중물 받게 된 사실을 어떻게 말했나. 저는 뭐 이거 말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 남편의 반응이 되게 놀라워했던 것 같아요. 누가 돈을 그냥 주냐. 형제라든지 친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뭐 그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. 입 밖에 나오기도 어렵고 이제 그 이후로는 정말 그 남편 생각도 좀 바뀌지 않았을까? 남편을 바라보면 통장이랑 모종한 일을 내가 다 하고 있어서 남편은 잘 모르잖아요. 돈이 뭐가 얼마 나가는지 자기가 나 늘 미안하다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신경질을 해. 코로나가 왔었잖아요. 그러면서 학원 문 닫고 좀 한참 지난 후에 그 얘기를 했죠.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 형제보다 나한테 더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들인 것 같다고 내가 그렇게 처음 남편한테 알렸어요. 내가 남편이 없는 스트레스 되지 않나요? 엄마는 여전히 내가 카드를 쓴다고 생각하고 맨날 너의 통장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코로나 시국인데 그 학원 안에 문을 여느냐. 요즘은 어른들하고 공부한다. 이렇게 어쨌든 100만 원은 번다. 설명이 없어. 그냥 주는 거잖아요. 정말 내 돈 없으면 여기 가서 굶어 죽는다고 생각한 양반한테는 그런 걸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저는 따로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. 근데 저는 처음에 좀 오래 받으니까 그런 거 남편은 사실은 이제 자기 통장에 마중물 또박또박 들어오는 입장이잖아요.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가끔 내가 버는 돈처럼 생각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서 가가 남편이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막 싸우게 되는 경우도 저번에 있었어요. 그게 이제 저하고 남편하고 느낌의 감각의 차이는 확실히 있고. 저희 남편은 이제 막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정당한 대가라고 하는 거가 너무 확고했어요. 그 무신장을 우리가 만들었다. 그리고 이제 무신장이 이러이러이러한 거다라고 했을 때는 그 뒤로는 그 말은 사라졌던 것 같아요. 정당한 대가 이런 얘기는 없어졌던 것 같아요. 마치 자기가 무신장 해온 것 같아. 마중물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나. 이게 무슨 이게 흐름 속에 있는 거잖아요. 아 이게 지금 내 위치, 내 처지가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수긍하게 되는. 그리고 정말로 사적 소유 철폐하는 게 어떤 일일까 이래서 궁금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길하고 좀 다르게 제가 그 전쯤에 인간은
막 공모 사업 같은 거 그런 걸 엄청 냈어요. 맞아요. 네. 저 지원금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구나. 이런 노력하는 만큼처럼 여기도 뭔가 나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저거를 감사히 받아야지. 이거를 받아도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건 좀 내가 사치 아닐까? 정말 그런 서류나 기획서 없이 돈을 준다니 너무 좋은 방법이다. 지원해 주는 건 똑같은데 왜 그렇게 힘들게 지원을 해주나. 이게 너무 선진 방법이다 라고 저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받았던 것 같아요. 남의 날 힘든데 힘든 거를 이야기하는 게 막 맨날 서름에 못 받치고 그리고 막 자존심도 상하고 운동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그런 눈으로 보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해서 자존감 막 떨어지고 이런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. 한 1년 반, 1년 이상을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. 내 머릿속에서. 그래서 마중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나한테 너무 엄청 그 긴 과정 속에서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처음에 무슨 장 만든다고 할 때는 사실 크기를 안 했어요. 솔직히 저는 여태까지 이게 유지된 게 사실 놀랍다고 했거든요. 당연히 내가 신청해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면 남편이 좀 편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신청한 것도 있었고 이렇게 오래 깊이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잘 살아야겠구나. 그게 되게 행복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는 이게 뭘 해야 돼 이거보다는 아 그래 잘 살아야지 정말 이 마음을 정말 갖게 한다. 그리고 확실히 간격이 확 줄어들어요. 물을 보는 사람을 이야기해도 갖게 되는 괴리감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잖아.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그렇게 그 확 휘발되는 느낌.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걸 처음에 어땠냐면 이걸 쓸 때 나 이거 꼭 필요해? 이런 고민을 진짜 했어요. 내가 나를 되게 감시하고 검열하게 되고 아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시 선물을 떠올렸거든요. 이 선물의 순환 안에 들어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. 그런 면을 갖고 있는 게 마중물이 아닐까? 마중물 방식은 앞으로 어떻게 되면 좋을까? 부진장에서 저는 가장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마중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중물을 중심으로 그냥 마중물 기금처럼 하는 게 조금 더 그냥 유명무실하지 않을까? 마중물 기금만을 집중하면 훨씬 앙상해지지 않을까? 마중물 이런 거 다 가버리면 훨씬 더 이게 목적지향적이 되어버리지 않을까? 이런 저한테는 그런 문제는 좀 있어요. 한 통장을 쓴다라든지 서로의 경제를 섞자라든지 이거와 마중물과 같이 섞여서 얘기되니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접근하기 어려운 게 아닐까 해서 그러니까 5년 정도 해왔으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를 좀 구분하면 어떨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마중물이 되게 필요로 한 사람도 있고 되게 좋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중심으로 무진장 사업이 돼도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. 언어적으로는 너무 우리가 쉽게 촉발받을 수 있잖아요. 실제로 해보아야 그 촉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된다는 측면? 한 5년 가까이 이제 되어 가잖아요. 이 정도쯤 되니까 신뢰의 밀도에서 더 깊어진다거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상상력을 확장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한번 실험해보는 역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. 만약에 이제 좀 더 재밌는 방식이 좀 있으면 그러니까 실제로 뭐 생활의 현실적 필요 말고도 이런 느낌을 우리가 다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더 경험을 좀 넓힐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생산적인 시간이었습니다. 네. 내가 다시 한번 해줬어요. 포용, 한가위, 진달래, 인디안, 요요, 경목, 봄날, 띠우, 뚜벅이, 돌래, 담쟁이, 달팽이, 노랑, 오영, 기린.